진짜 고생이겠네요. 수술 너무 아플 듯.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아씨 아파 죽겠어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걸 이해 못해. 여기 남자들 손, 게이 손. 자, 너네나 남자들은 이해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수술하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그 남자가 발기가 되잖아. 그럼 발기가 처음 됐을 때는 아프지 않은데 피가 팍 쏠리잖아. 이렇게 있으면 피가 쏠리는 거잖아. 이게 오래 서 있으면 아프잖아요. 아프거든. 근데 그게 딱 수술하고 나오잖아. 한 열흘 동안은 하루 종일 서 있는 느낌이에요. 빳빳한 느낌. 근데 이게 그건가 봐. 환각통인가 봐요. 환각통. 없어. 근데 처음에 자르고 나왔는데 왜안 잘랐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달려 있는 거야. 내서 있어. 얘네들이 세워서 여기다가 고추에다가 고무줄을 못 꽂나? 뭐지? 왜 이렇게 서 있지? 뭐 이렇게 붕대가 감겨 있는 걸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는 고추를 자르고 다음 또 수술을 하러 갔는데 태국에서 여기다 고추를 달아놨나 다시? 어머, 통역을 잘못했나 보다. 내가 지금 여기 안에다가 장으로 수술하러 왔는데 고추를 다시 만들었나 보다 생각했다니까요. 왜냐면 여기 칭칭칭 감겨 있는데 이 고추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기분이 좋 같은 거예요. 그걸 간호사를 불러갖고 페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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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더래. 노 페니스 릴렉스 마담. 그 와중에 씨바 마담인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릴렉스 마담 릴렉스 마담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나 이게 한 3, 4일 동안 이게 좀 붕대를 안 풀어. 그래가지고 한 4일째가 붕대를 딱 풀어가지고 드레싱을 해줬는데 없는 거예요. 그때 아 이게 환각통이구나 딱 느꼈지. 근데 나는 한국에서 처음 수술할 때 잘못했어요. 잘못해가지고 마지막 태국 수술이 그래도 좀잘된 케이스라서 다행인데 처음에 수술을 하러 갔는데 나는 그 처음에 컷할 생각이 없었어요. 나이도 어렸고 그때 당시에 내 나이에 컷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리고 전국에 가게 가잖아. 그러면 이제 보통 지방 가게 6명씩 일하면 1명 빼고는 전부 다 달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20몇 년 전에 밑에 수술하는 비용도 엄청 컸었고 나는 할 생각이 없었어 처음에. 아는 언니가 그 이제 잘 아는 병원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얼굴 너무너무 잘한다고 그 병원. 그래서 그 병원에 얼굴을 하러 갔어. 얼굴을 이제 나는 상담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저 카운터로 전화가 울렸겠지? 그리고 카운터 거기 실장님이 전화를 받게 수술 받게 와서 전화 좀 급하게 받아보시라고 한다면서 그런 거 원장님한테. 그래갖고 원장님이 전화를 받았어. 그래, 알겠어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통화를 해. 그래가지고, 날 바꿔줘. 그래갖고, 예, 언니가 얘기 잘 해놨으니까 잘하고 내려와. 이러는 거, 알겠어, 언니.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 사고를 났어요. 어머, 웬걸? 얼굴이 이봉원인 거예요. 그대로인 거야. 어머, 기대를 했을 거 아니니. 나는 이제 얼굴 씨발 3종이랑 눈코랑 전부 다싹다 한다고 막 그러는데, 얼굴을 이렇게 띵 봤는데 어머 이봉원인 거야. 그리고 밑에는 너무 아프고 내 옆에 또 젠더 하나가 누워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그 젠더 하나가 내가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수술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지도 이제 이러고 있더라. 그럼 내가 얼굴이 이제 여기 수염도 막 있고 이봉원처럼 해갖고 달고 있으니까 지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나를 계속 자꾸 찔끔 쳐다보고. 그니까 뭐지 이제 아 보니까 미친년도 아는 년인 거예요. 나랑 동갑인데 아는 년인 거야. 근데 막 그래가지고 근년이라 이렇게 누워있는데 졸라 말이 많은 거야 18년이. 나는 우울해 죽겠는데 진짜 만감이 교차하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얼굴은 남자 얼굴인데 기질을 달고 있네? 씨발 몸은 근육질인데? 와 이거 좋댔다.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막 오만 생각 다 나는 거예요. 약간 빙신된 기분 있죠 빙신. 전 진짜 그랬어요. 뜻하지 않게 갑자기 수술을 하는 바람에. 옛날에도 달자들이 가게에서는 인기가 있었어요. 보통 가게에서는 수술한 사람은 뭐가 좋았냐면 월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수술 안한 사람이 만 원을 받으면 나는 3만 원을 받는 거야 월급을. 그러니까 월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었어.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차이가 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맞춰졌죠. 이렇게 맞춰졌어요. 옛날에 뭐 이런 또 썰은 내가 처음 푸는 건데 제가 이제 처음 이제 버스를 오픈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아가씨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 이제 수술한 아가씨도 있었고
그 수술 안 하나 갈 수도 있었고, 그때 당시 한의도 안 했지. 대표적으로 이쪽 줄이 안한 줄이었고, 이쪽 줄이 이제 한 줄이었는데, 한 애들이 뭐, 몇명안 됐어. 그랬는데, 이제, 너네 월급은 지금 젠더 세계의 룰이라는 게 있지 않냐. 지금 젠더 세계의 룰이 수술한 친구랑 안한 친구랑 똑같이 가는 게 룰이니까 우리 가게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뭐 아가씨 구하는 것도 좀 힘이 들지 않고 하니까 이랬더니 갑자기 수술하는 아가씨 하나가 난 수술 안한 사람이랑 같이 월급 받는 거 싫어. 뭐 이러는 거예요. 순간 내가 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수술 안한쪽 친구도. 아니, 그래서 언니가 나보다 쇼 많이 해? 그래서 언니가 나보다 이뻐? 그래서 언니가 나보다 뭐 해? 뭐 난리가, 둘이가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스탑! 스탑! 넌왜 말이 많어? 언니가 그렇게 한다면 하는 거지. 그리고 싸우지만 너네 싸울 일 아니야. 나는 대세를 따를 거라고. 그렇게 해서, 월급 평준화가 된 거예요.